안녕하세요. L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코드번호가 006400이 되겠고요. 금시간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삼성 SDI는요,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10월 27일 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 SDI 3분기 영업이익 2673억,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삼성 SDI가 연결 기준 올 3분기 매출 3조 872억 원, 영업이익 2673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0.2% 61.10% 증가했다라고 27일 공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올 3분기 실적이 정말로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분기 실적이 1038억 원인데 아까 2000억이 넘었죠. 그러면은 그렇게 치면은 앞에 분기와 비교해서도 지금 두배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보시면은 코스피가 지금 59포인트 빠지고요. 코스닥도 지금 21포인트 지금 빠졌습니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 오늘 같은 날에는 또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런 걸 봤을 때 삼성 SDI는 분명 실적 개선이 실적이 좋아진 게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삼성 SDI에 대한 이 증권사 리포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28일에 나온 증권사 리포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삼성 SDI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삼성 SDI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이 3조 872억 원, 영업이익 2674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소형 전지 사업부는 파워툴,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요 회복과 폴리머 성수기 진입. 그 다음에 이 중대형 전지는 EV 전지에 BEP에 근접해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보여주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ESS는 국내 장마 역량으로 프로젝트 지연으로 매출 부진했으나 소폭 흑자가 되었다. 전자재료는 코로나19에 따른 TV 및 태블릿, PC 수요 확대에 따른 평경필름 매출 증가가 실적 호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세 가지 부분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실적이 왜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형 전지부터 보자라고 하면 이 난 IT 시장은 성숙기나 동사의 고출력 파워툴의 시장 지배력 전망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TWS 및 EV 채용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에도 유럽 중심의 EV 전지 성장 지속이 될 거고, 미주 지역의 ESS 확대와 장마로 밀렸던 국내 프로젝트 정상화, 그리고 이 전자재료 부분에서는 LCD 협황은 부정적이나 대면적 형광필름 대응과 OLED 반도체 소재의 고객사 확대를 통해 믹스 개선이 전망이 된다. 지금 소형 전지, 그 다음에 중대형 전지, 그 다음에 이 전자재료 부분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리포터는 투자 의견을 사도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6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주가를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가격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월 19일 날 18만 원 하던 주가가 8월 7일 날 50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한 3배 조금 못 갔다로 보시면 되겠고, 한 정확하게 하면 2.5배 정도 갔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한 2.5배 정도 갔다라고 치고,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보시면은 이 40만 원을 깨지 않았다. 40만 원을 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실적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2차전지라고 하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어쩌면 이 5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보듯이 이 리포터에서는 이 6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50만 원 돌파가 우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수급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 SDI 수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27일 날부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매수가 들어왔고요. 28일 날은 외국인이 6만 4천 주를 샀고 기관이 6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개인이 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많이 팔은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32만 주를 샀고요. 기관이 12만 주를 샀는데, 여기 보시면 특히나 이 연기금에서 8만 주,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투신이 3만 6천 주를 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은 12만 주가 되는데요. 기관에서 오늘 개인 물량을 많이 담았다라는 말을 삼성 SDI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 삼성 SDI 주가는 이 50만 원을 향해서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40만 원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손절가는 4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더라도 40만 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삼성 SDI 신규 매수 가능하냐 물어보시냐고 하면, 신규 매수해도 저는 괜찮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44만 원이라 비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혹시 실적이 그 3분기 실적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폭은 적더라도 그래도 50만 원까지는 상승폭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면 손절가는 한 40만 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40만 원을 이탈한 적이 없는데, 혹시라도 40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보시면 공지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다우 산업이 나오게 되고요. 나스닥 종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분이 되면요.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안 하셔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